뭐야 이거? 와 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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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뭐야? 언제요? 아니 왜 맨날 팟빵을 당일 공지 수준도 아니고 1분 전에 해요? 와나나님 마피아 게임 하실래요? 33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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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야 너 어몽어스 임포스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? 임포스터는 알 바 없어! 여보세요? 어 끊겼다. 뭐라고? 그래서? 오빠 내가 지금부터 임포스터가 뭔지 보여줄 거야. 확실히 확실히 알았어. 나 워머워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. 너 정말 좋은 스승님이야. 이제 하산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자. 만약에 내가 이번 어몽어스에서 임포스터 한 번쯤 걸릴 거잖아. 만약에 여러 번 하면은 내가 그 임포스터 때 승리를 한다면은 그 임포스터 선배께서 한번 살려주시고 만약에 내가 승리를 못한 채 게임을 끝낸다 그때는 내가 죽는 걸로 할게. 아 근데 오빠 어어 내가 봤을 때 오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다 인사 좀 알았지? 알았어. 그래 알았어. 고마워. 이 게임 사활이고 내게 되었다. 그래서 육개장 먹으러 언제 가면 돼? 기다려라! 어몽어스! 임포스터가 돼서 꼭 너희들을 모두 헤치고 이 승리를 거머쥐겠다. 모자 썼어. 약간 믿음이 강식했어. 저기 실프야 노란색 줘. 알았어.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와나나님 처음 해보시니까 설명을 하고 할거야 아니면 그냥 실제 한번 해보실래요 와나나님? 저 실전판인데요? 지금 이제 꺼요? 네. 다 의심해야 돼. 꺼져. 다 꺼져. 실프 실범이다. 임퍼서다. 그거 갖고 빈 임퍼서다. 미친이 들어왔다. 이거 이만큼 이겨야 돼. 가불러! 미켈들! 김부! 다 무서워! 사람 따라다녀야겠다. 어? 다메요 뭐야! 아니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건데. 와나나님. 아니 내가 항상 해야 돼. 야 사실은 이분도 왜 나 죽인 거야? 둘 다 임포였다고? 둘 다! 둘 다 임포였단 말이야! 닉네임. 자 시체 어디서 발견했죠? 저기 시체 어디서 봤냐면요 전기실에서요. 그리고 바나나를 딱 발견하는 시점에서 무고한 실프씨가 전기실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오시더라고요. 잠깐만. 에? 실프님 바나나 좋아하세요? 바나나 좋아하죠. 노란색을 뺏었다고 이런 식으로 날 다뤄? 바나나님 이렇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. 네 저 임포스터 아니에요 다음 판도. 네. 나도. 자신이 역할이 뭔지 몰라도 인포면 본인 닉네임이 빨강색으로 보이니 크루원인지 아닌지. 벌써? 바로 헐! 제가 아니 시프님 니값 쩐다 시프. 우리 처음 게임 시작했을 때 위에 사람들 다 열쇠 미션 하러 갔잖아요 그죠? 네 맞아요. 그때 불이 꺼지는 걸 보고서 전등을 켜러 갔거든요. 근데 전등을 켜고 봤는데 실프님이 주위 없는 거야. 근데 실프님이 맨 마지막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. 근데 걱정돼서 따라 올라가 봤어요. 그러니까 실프님이 죽어 있었어요. 그럼 늦게 온 사람이 좀 늦게 온 수상할 수도. 와나나님이 그 우주선 근처에 계시지 않으셨어요? 네 저 제일 늦게 나왔어요. 어? 어? 어?
와나나님. 근데 제 생각에 와나나님은 진짜 아의가 없어요. 저분은 와나나님이 그 정도의 사바타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. 사바타지 쓸 줄 몰라요. 와나나님이 봤을 때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? 아, 저 진짜 죄송한데 제 미션 몇 번이라 나가는 사람들 못 봤어요. 오이 불에 떨어뜨리니까 무섭다잉. 오 실력 잘해. 그치? 뭐야 이건? 아 몇 개를 해야 되는 게요? 어 뭐야! 아 다 깼는데! 아!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? 저랑 김 박사님이랑 둘이 확신 미션 받아서 B부까지 봤거든요? 근데 그 두 명이 죽었네? 이러면 나 확신인 걸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. 감블러님이 확실하고요? 감블러님 같아요 저는. 이거 스튜님이랑 와나나님 붙어있으면 헤드님이랑 김풍 두 명이야 내가 볼 때. 이건 와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? 그거 뭐죠? 그 패턴 뺏고 있는 거였나요? 습규님과 저랑 같이 있었어요. 습규님이 제가 보기에는 킬을 못하고 있었어. 와나나님 때문에 계속 감시당해서. 에? 아니 저희 둘이 구석에서 왔어요. 맞아! 다, 아니, 당신 내 친구를 유심했어. 습규님이 붙어 다니는 거는 우리가 먼 옛날 예적부터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에요? 근데 거기서 와나나님이 죽으면 저희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? 당연히 습규님을 의심을 하죠. 그런가? 그렇죠? 저 속였어요? 아, 아니야 나 속인 적 없어요. 전 진짜 친구를 믿었는데? 와나나님 잘 들어봐요. 네. 와나나님이 습규님 계속 따라다녔죠? 네.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1라운드부터 알았단 말이야? 실프님이 죽었을 때부터 그죠? 와나나님이 본의 아니게 습규님을 감시를 한 거예요. 습규님이 한 명이고 저는 크루원이거든요?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줄 거지만 아니 저도 감블러님이랑 김풍님 둘 중에 한 명이 인포스터 추가야. 한 명이 지금 열심히 다 죽이고 다니고 석규님이 이제 와나님의 봉인당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미션 대지 다 차가니까 맨 마지막에 전등 앞에서 그냥 아무나 죽으라고 찌르고 신고한 거예요. 그렇게 비게드님이 죽인 거예요. 그치,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근데 저 스큐님을 따라다닌 게 얼마 안 됐어요. 방금 만나가지고 그 패턴병 끼는 거 그때부터 따라다니는데. 저도 패턴병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. 이봐요 왜 몰아가시죠? 있었다고 위증하셨어요 그러면. 왜 위증하셨어요 와나나니?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판에 같이 있었다고요. 병 이번 부분에서. 판에 방금 만나셨다면서요. 아니 패턴병 붙일 그냥... 때만 같이 있었어요. 그렇죠. 근데 계속 있으셨다면서요. 그 걔가 제가 게임을 좀 못해가지고 말을 좀 못했을 수도 있죠. 전기실로 들어와가지고 전기실에서 불 켜고 있었습니다. 근데 불이 안 켜져서 딱 치고 있는 틈에 이제 리포트가 울렸어요. 저 비게드님 걸었어요. 저도 비게드님 걸었습니다. 다른 이유는 없어. 내 친구를 의심했어. 내 친구를 의심했어.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. 오! 오! 뜨겁겠다. 됐다. 아 스킨님! 믿고 있었어요! 정신을 당하고 있어도 끝까지 믿었잖아요! 아 와나나님이 내 생각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. 나를 그렇게 말로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! 난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! 오케이 오케이 산소공식 가면 한 완전 시체. 고피님 저 뒤에 가고 있었어요. 자 가겠습니다. 오 왜 그러셨어요? 어 뭐야? 아 유령이 하고 있나봐. 유령이 하고 있네 유령. 자 다시 어 치는 치는 살아 있고 따라다니자. 오 지는이랑 잘 붙어 있어요. 지는이 잘 붙어 있어. 어, 어디 갔어? 위로. 어, 어 시체 발견. 원하나님. 원하나님 딱 되세요. 아, 절 되라고요? 호핀 원하나가 정답이었네. 아니야. 잠깐. 저 진우님이랑 같이 붙어다니고 있었어요. 근데 진우님이 죽었어요. 내 눈앞에서 원하나님이 진우님을 죽였어요. 전등실. 나를 몰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. 자. 그래서 증거가 없군. 근데 진우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저는 시야가 어두워져가지고 진우님 만나가지고 둘이 그 실내에 더듬거림을 한 다음에 같이 붙어다니면서 사보타진가? 그게 딱 떴을 때 같이 그걸 키로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 진우님 놓친 뒤에 진우님 죽었어요. 근데 비케드님 갑자기 나를 몰아갔어요. 왠지 알아요? 전등심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셋이 겹쳐 있었는데 내가 전등심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와나나님이 옆에 있는 진우님 찌르고 있었어요. 자, 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.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. 저 다 알겠습니다. 이거 끝났어요. 아니 와나나님 맞는 것 같긴 한데. 아니 근데 그냥 스킵을 해도 되는 것 같은 게 여기서 만약 틀리면 인포가 이기거든요. 아 맞네? 굳이 이렇게 리스크 있게 할 필요 없이 아, 그건 그냥 그렇네. 그건 네 명이서 붙어 다니면서 미션 깨면 이기긴 근데 해요. 근데 제가 정확히 저희. 보긴 했어요. 스킨으로 미션 깹시다. 내가 봤어. 조용히 범인아!
이래도 안 죽으니까. 와, 완아님 한 턴 버티셨네. 간볼로 안 보이는데? 간볼로 안 보인다. 간볼로 죽은 거 같아. 실딱 했어. 오! 봐봐. 완아나님 저기요. 어이구야. 의료실에서 푹 찌르신 저기요. 스킨님을 죽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. 헤드님, 간블러님 저를 믿으셔야 돼요. 헤드님이 죽이는 걸 봤어요. 그 서로 끼치는 칼끝을 제가 봤어요. 좀 못하시긴 하네. 아니 잠시만요, 잘 들어보세요. 저 절대 아니에요. 저 다음 판에 정말 저한테 미안해하실 거예요.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너무 감정에 호소하고 계세요. 저는 첫 판부터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어요. 본인의 알리바이도 아무것도 없고 아닌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실프님 죽일 때 일조했고 그쵸? 아니에요. 현장마다 완아나님이 계셨는데 계속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은 빅헤드님! 스캠 있습니까? 빅헤드님! 지금 흥분하셨어요. 천천히. 네, 저는 임포스터가 아닙니다. 저는 이번 판이 시작됐을 때 죽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, 저를 죽이면은 의심 바로 받으셨겠죠, 빅헤드님께서. 그래가지고 저는 안전하게 돌아다니다가 습규님을 만나가지고 습규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고 셋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차 싶었죠. 그래서 그게 다예요. 그래서 뭐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제? 저 잠깐이라도 제 방송 켜서 제 눈 좀 봐주시겠어요? 근데 마지막에 봐버렸어요. 저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. 야 이럴 줄 알았다. 이거 됐어. 야리 돌림일 줄 알았어 이거. 아 그러면 빨리 저기 하지. 나 당하고 있었는데 그 왜 내가 자꾸 소리 지르게 만듭니까 그. 오케이 가려야지. 어 뭐야 진우님 튕기. 진우 성출컴 터졌대.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는 나갔는데. 아~ 그냥 임포스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코피님 일로 와요 오라고 와요. 뭐야 삐부님이 죽였어요. 삐부님이 뭐예요 왜 말해 죽었어? 삐부님 죽였어요. 삐부님 뭐야? 뭐야 삐부님이 맞아? 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. 와 이걸 죽여버리네. 아, 뭐야 어떻게 죽은 거야? 삐부님 죽였다로 빨리 몰아가세요. 잠깐 뭐야 자 그러면은 심하이 됐으니까. 재밌었습니다. 뭐야 이게 다예요? 저 처음으로 임포스터 했는데. 잘하셨어요. 굉장히 임포스터다웠어요. 아 그래요? 아 스케님 저 마지막에 스케님과 임포스터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. 아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. 네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 악령아 봐도 웃기겠다. 그러게 난 진 적이 없네. 전승이야 진짜. 사리차가 나한테 소스팅 해줬어. 네,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.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.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. 하루의 틈을 웃음에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. 아무튼